드디어 이분들이 1년 8개월 만에 약속을 예. 지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오프닝 최초로 한우를 또 사람을 타는구나. 또 옷이 약간 로드용 약간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알 수가 있다. 저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잖아요. 나 좋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삼국자 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야, 나 진짜 좋아하죠. 야, 한번 구워봐. 찬영이 나왔잖아. 자, 이번에는 우리 정영군입니다. 김우빈 친구. 아, 뭐 장동건 아들내미 김우빈 친구.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빈군하고 민혁군도 친하죠? 네. 두 분이 저 지금 우빈군한테 문자를 보내서 누가 빨리 답장을? 누가 먼저 답장을? 과연 어떤 분에게 답장이 먼저 오는지 오시는 분에게 고기 두 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냈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오케이. 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정영군. 형님. 형님? 어, 형님이에요? 친구 아니에요? 형이에요. 아, 김우빈 씨가? 네. 아, 형이고. 민혁군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형님 뭐 하세요? 라고 그랬죠. 정형군은? 똑같이? 형님. 지금 왔어요. 오, 왔어요? 지금 왔어요. 오, 왔어요? 사랑한다. 우와, 형님 크크크 했는데. 사랑한다고. 아니, 김우빈 씨한테 보내니까요. 김연중. 아, 김연중한테. 공명. 저도 왔습니다. 어, 뭐라고? 네 생각이 그런데 뭔가. 아, 얘 되게 해프네. 의외로. 어. 아니, 형님 크크 가는데 사랑한다고 오고, 형님 뭐 하세요? 하니까 네 생각이라고 왔어요. 아, 되게, 이거 어떡하지? 되게 그거 좀 잘해주네, 동생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나눠, 한 점씩 제가 좀 드리고, 드려야 돼요. 바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정형문이 대단합니다. 줄넘기를 3,000개씩 한대.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줄넘기를 준비했습니다. 3,000개를, 예. 아, 중학교 좀 하네요. 네. 그럼 이제 카메라 안 걸리게. 네, 안 걸리게. 네. 야, 3,000개. 자, 다음 분 인터뷰하겠습니다. 민혁이. 네. 문찬영이. 죄송합니다. 하필 또 이게, 우리 찬영군 할 때 이게 자꾸 줄넘기 소리가 들어가네요. 아, 속상해. 네. 자, 매력 포인트, 눈웃음. 아, 뭐. 말해 뭐 합니까? 네? 좀, 조금만 조용히 떠주고. 우리 민혁이 하니까. 별로 못하는 거 같아요. 이게 계속 끌리는데요, 제가. 둘이 말려요, 자꾸 말려요. 아니면 프레이죠. 어? 어? 반대로 꺼야 돼, 반대로. 야,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올라. 저 친구 줄넘기 처음 하는 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3,000개한 느낌이 아닌데. 그러다 이 고기 누구 거예요? 아, 우리. 할 때는. 우리 정영군하고 민혁군 한 점씩 드시고. 왜냐면 우빈군한테. 그래요. 그래. 5개인데? 문자가 왔었잖아요. 아, 우리 민혁군. 자, 이거 잡숴봐요. 아주 좋아. 아, 아니, 줄넘기를 한 1,000개만 한다고 그러고 3,000개 한다고 그러지. 본인만 곤란하네. 아, 자세 나오네. 자세 나와. 자, 우리 민혁군. 네. 매력 포인트 눈웃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너무 싫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살짝 웃으면은 괜찮은데, 빵끝 웃고 좀 진짜 웃겨갖고 웃으면은 거의 눈이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거지.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그런데 오히려는 민혁군은, 아, 되게 걸리네! 손 보세요. 일단은 정형군 안 줄 수 있게요. 지금 줄넘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세가 나오네. 그럼. 네, 운동을 있어요. 많이 하니까. 그럼. 자세가 딱 나오네. 영화고는 뭐 본인만의 스킬 없습니까? 아, 뭐 저는 뭐 그냥 뭐, 하기만 해도 뭐. 아, 내가 영화인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예? 네? 손 짚기만 해도 그냥. 어? 상황 봐도? 아! 저 좋아하시잖아요. 아, 짚기인데. 아, 좋아해. 아, 진짜 좋아하네. 야, 그만 해줘라. 아. 저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잖아요. 나 좋잖아요. 아, 인생까지 좋아하세요? 아. 저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잖아요. 설득한다, 설득해. 너 짜증이 바뀌었어. 짜증이 바뀌었어. 아니, 좋아하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민혁군은 줄넘기를 진짜 못해요? 언제 한번 방송에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진짜? 한번 자세만 한번 볼까요? 못한다니까 뭐 한두 개밖에 네. 못하는 거 아니야? 저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아, 근데 정형군은 자세가 딱 나와. 어. 저도. 어, 잘하네. 자세 딱 있네. 일단 X자 돼요, X자? 어, 잘하네. 못하는 거 아니네.
어, 용화. 하긴 하네. 야, 오늘 뭐 완벽한 걸로. 잘해서. 3단뛰기 보여드릴까요? 3단뛰기? 3단뛰기. 2단뛰기도 아니야, 3단뛰기요? 3단도 있나? 우와! 아~ 이런 거? 3단도 있나? 우와! 우와! 아~ 오! 3단뛰기, 3단뛰기를 못할 것 같은데. 아, 지금. 아, 2단뛰기가 아니고. 2단뛰기로? 2단뛰기냐. 오! 아, 그래도. 저 화났어요. 아, 잘해요, 그래. 잘해요. 아, 잘해요. 아, 잘해요. 잘해요. 아, 잘한다니까. 아니, 아, 잘해요. 그 줄넘기 타이틀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줄넘기 타이틀. 아, 줄넘기. 줄넘기 내 거니까. 얼굴이 빨개졌어. 뭐요? 정신군이 4단 뛰기였어. 아, 되지. 왜냐면 점프하면 1m인데. 아, 4단 정신군이 4단 뛰기였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걸 잘해야 된다. 아, 좋다. 목숨 걸었다, 너. 자, 할게요. 아, 어차피. 아, 뭔가 어차피. 자, 할게요. 훌렁기 왕은 용화군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삼촌이 하면 뭐해. 이런 거 하나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우! 한우 하나 드릴게요. 그래. 아, 훌렁기 왕. 꺼져, 꺼져, 꺼져. 자, 그리고. 아, 우리 민혁 군이 나는 이정신보다 모든 게임을 잘한다. 나는 이종현보다 말을 잘한다. 제가 저 말을 언제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종현이보다 말을 잘한다. 라디오에서 했던 것 같아요. 라디오 이런 거 정말 잘 꼼꼼하게 다 찾아봅니다. 정신 군보다 모든 게임을 다 잘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김파랑 게임을 뿅망치를 들고 갑시다. 아. 손바닥 해도 될까요? 손바닥? 그래요. 손바닥으로 합시다. 네.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할게요. 네. 자, 이긴 사람은 뿅망치도 때리고 소고기도 한 점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자, 뭐? 아니, 진짜 뭐해? 뭐야? 아니, 제일 키가 크고 제일 기럭지 가지고 온데. 연습 게임. 뿅망치. 연습 게임. 근데 이게 뭐 멤버를 배려한다거나 풀파워가 아니거나 그러면 제이가 갑니다. 아, 머리에. 어, 그럼요. 풀파워가 아니다든지. 조금만 보게 되죠. 정신 미안하다. 와, 이리 와. 야, 지금 뭐 두 살 애기들끼리 엄청 센데. 아, 아니,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둘 중에 한 명 와. 둘 중에 한 명 선택해 주세요. 아, 대충 이제 붙은 거. 진짜 자신 있어요?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바로. 진짜요? 어떻게 하시죠? 대충 이쪽. 이쪽이요? 아, 저 찬용이에요. 에? 찬용이.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 들고 때리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에? 제가 왜 근데 왜 맞아야 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요. 금방 끝나요. 혹시 뭐 다른 멤버들 때리고 싶은 멤버는 없어요? 아니. 제가요? 내가 또 때렸다가 잘못 때리면 또 맞겠지. 아, 좋게 안 돼. 늘 최선을 다하라는. 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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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정신이 번쩍 드는 정신이. 예? 뭐라고요? 아. 어떠세요? 느낌이 저 아이유랑 똑같은 반응이다.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제가 맞을게요. 오. 제가 뿅망치 시원하게 맞겠습니다. 게임기가 소광로 선배님 성남모사. 어? 오. 5, 6, 7, 8 수진이요. 수진이요. 짜증난다. 어. 아, 짜증나? 짜증난다. 짜증나. 어, 영어 잘한다. 정순아. 수진이야. 좀 껴봐. 좀 껴봐라. 아, 뭐, 다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진짜는요? 없음, 없음. 치미는 사진 찍는 자세가 멋있어요? 아니, 사진을 좋아해요, 찍는 거를. 아, 찍는 거를? 아, 네. 찍는 거를 잘한다고요? 예, 네,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네. 주로 그럼 요즘에 어떤 걸 찍어요? 풍경을 찍어 뭐 어떤 걸 많이 찍어요? 풍경도 좋아하고 일단 어. 저희가 월드투어 하면서 또 제가 사진을 멤버들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 올린 적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저 화보 찍는데 포토 실장님도 보시고 어우 사진 잘 찍는다고. 저 진짜 이거 좀 살려고 봐. 아니요. 사진 찍 뭐 이렇게 찍나 한번 해봐. 아 왜 강요를 해요? 아 근데 안타까우니까. 아니야. 아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 쓰레기나 떼고 와. 에 이렇게 입어가지고. 아 요리를 잘해요? 요리요? 네. 요리 칼질. 아 진짜 이거 네. 저희 칼질이요? 신기합니다. 와전을 많이 시키네, 주간 아이돌은. 아, 그럼요. 랩을 좋아했는데 특기가 랩이고. 아, 그럼요. 다음 질문. 아, 다음 질문은 요리를 잘하시네요. 요리를 잘하시네요. 양파시켜. 눈물 흘려. 아니, 잘 써네. 아니, 잘, 잘. 뭘 잘하니? 뭔데 도대체, 정신아. 야, 사진 찍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야, 너. 야, 너 뭐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아, 진짜! 야, 치워, 이거! 아, 잘못하네. 사진 찍는 거 잘한다네. 사진 어떻게 찍어요? 사진이요? 사진 찍는 거 어떻게 찍어요? 아, 그게 아니라 거. 아, 뭐가 달라, 이게! 느낌을. 느낌 다른 거라! 아, 이상하네, 이거! 뭔가 부족해. 아, 뭐지? 아, 모르겠어. 아, 되게... 사차원 막말 잘해요? 아니요, 잘 못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CM 블루와 함께 합니다. 도니코니 아이돌 콘셉트 콜콜콜. 아, 하루를 제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하나 개통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전화가 열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기다렸다가 팬 여러분들 직접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팬들이 질문을 네. 성실히 임해주신 분께는 한우를 드립니다. 아, 야. 예? 네? 야. 첫 번째 콜부터 들어볼게요. 주세요! 끝입니까? 아, 이런 분들이 술김에. 술김에 취했어. 아니, 어디를 보내신다는 거야? 뭘 어디 못 보내? 총 맞은 것처럼 죽어도 못 보내. 근데 이게 왜냐면 계속 통화 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결이 되면 자기가 준비했던 질문을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지금 이거 실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저희가 녹화 방송이잖아요. 정신아. 아니, 통화는 지금 실시간 아니에요? 어, 정신아, 정신. 응? 정신아. 응. 돌아가. 저 미안한데, 절로 가줄래? 아니야, 아니야. 아, 안 웃겨. 안 웃겼어?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계속하네. 아까 테이프 할 때도 우리 작가한테, 나 좀 하냐. 좋아, 좋아. 계속 줘요. 좋아하시잖아요. 어? 아, 사진 같지. 자, 다음 콜 받아보도록 할게요. 찜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현정이 오빠 사랑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이. 방송 사고 아니에요? 예? 네? 방송 사고 아니에요, 이런 게? 형동 오빠 사랑한다는데? 저도 팬이 있답니다. 의외로. 다음 콜? 우리 성분에서 나온 것처럼요. 그, 제가 키보드 줄 테니까 제가 넘어가게 해보세요. 오! 15초, 15초 안에 매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 그분은 이 방송을 보겠네요. 그렇죠. 네? 전 못해요. 네? 전 못해요. 점심구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부담되게. 네. 민혁군. 민혁군부터 갑니다. 네. 노래도 좋고, 대사도 좋고, 대사해도 돼. 네. 준비, 시작. 안녕. 축하합니다. 저렇게 국 간다고 예전에. 와. 아직 10초 남았어. 아유, 알면서, 아유. 근데 의외로 저런 민혁군의 저런 수줍음에 많이 듣거나요. 넘어가지. 넘어가지. 정현군, 뭐 노래를 불러도 내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럼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준비. 뭘 하지? 시작.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저 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All my troubles, all만 해주시면 안 돼요? All my troubles seem so.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All my troubles. 아, 너무 앓는다, 얘가. Oh my God. 아, 너무 앓는데. 화장실에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 네. 아우, 좋아, 좋아. 좋아, 팬들은 좋아하지. 용하고는 뭐. 아, 이걸 내봤겠다고. 쉽지, 이런 거는. 5, 6, 7, 8. 나 좋아하지. 좋아하잖아. 잘 좋아하잖아. 나 좋아하잖아. 아, 왜 그러세요, 잠깐만. 나 좋아하잖아. 아, 왜 자꾸 왜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아, 우리 너무 무섭다, 이제, 형아야. 무서워. 아니, 되게 말아봐. 약간 미저리 같은 거 같잖아. 아, 근데 작가분이 고개를 못 들잖아요. 아, 진짜로 나 좋아하잖아요. 아, 이 다음에 어떡해. 내가 다 뛰어갔어. 아, 너무 빵빵 뛰어갔어요. 나 좋아하잖아. 이 좋은 분위기를 정신으로. 오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마지막 폭주. 아, 자, 갑니다. 5, 6, 7, 8. 밥 먹었어? 많이 먹었어. 나는. 아직 밥을 못 먹었어. 왜? 먹어. 눈먹지 그랬어. 15초 지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신분은 이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장 한번 찍어. 사장 한번 찍어. 사장 한번 찍어.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이게 있어줘야 돼, 이제! 이게 왜 안 됐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 그래, 그게 왜 안 돼요? 아? 자, 그럼 한우를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저요. 너요? 네. 하나 못 먹었죠? 네. 아까 처음에 하나 먹었죠? 네. 그럼 이번에는 용화군 드리죠. 용화군이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 아니, 준비해. 이번에 좀 두툼하게 좀 썰어주세요, 두툼하게. 야. 자, 다음 콜 주세요. 사투리 버전으로 기용이 플레이어 한 분만 해주세요. 아, 1더하기는 거 알죠? 네. 그거를 하는 거네. 근데, 민혁군은 고향이 어디예요? 저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야, 얼굴이. 그거랑은 성격이 있어요. 강남. 강남? 태생은 강남. 강남 태생은? 종현군은? 아산입니다. 정신구는 교포인가요? 아, 저도 출생은 역삼동. 같은 산부인과. 오, 그 출산 동기구나. 네, 동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정신구부터 가볼게요. 네. 준비,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1 더하기 2. 아, 진짜 어떡하지? 1이요? 1이요? 어떡하지? 아, 그럼 용화군 하는 거 한번 네, 가볼게요. 시범을 진짜 모르겠는데. 가볼게요, 일단 용화군.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4 더하기 3은 귀요미. 오늘 너 좋아하잖아. 나 좋아하잖아. 나 좋아하잖아. 아, 중간중간에 자꾸 박영규 성대모사가. 이건 진짜 못했어요. 야, 이 사투리가 좀 어렵다. 아, 어렵다. 그러면 편안하게, 종영군부터 편안하게 한번 가보죠. 저 편안하게 하면 잘 틀린데요? 네, 편안하게.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4 더하기 3. 못하겠다. 힘내다. 박수가 안 돼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1은 귀요미. 다른 사람들이 귀요미. 귀여워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 귀요미. 5 더하기 6까지 해줘.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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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산 사투리는 막 1 더하기 1은 막 귀요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잖아. 2 더하기 1은 막 귀요미 아니겠습니까? 3 더하기
사람 말 정말 싫어. 뭐 싫니까? 야, 그래. 그럼 이런 걸로 가야지. 자, 이번에 애교 플레이는 우리 민혁. 영화부랑 한 대씩 드리네요. 아,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한 우리 정형군이. 아, 남자다운. 네. 와. 제대로 네요. 하나 남는데요. 제대로 살아있다. 어째야 되는 거야, 임마. 아, 엠비언도 하나씩. 아, 그래? 아. 먹지 뭐. 찬영이, 찬영이. 뭐 한다고? 잘하네. 아, 괜찮네. 아, 땀아. 다음 걸 드리자. 네, 시앤블루 춤추는 거 잘 못 봤는데, 시앤블루에서 누가 춤 제일 잘 춰요? 나왔다. 와, 드디어 정신이 나왔다. 정신이 나왔다. 1등 하신 분의 이름은? 와. 와. 저걸로 들어가겠습니다. 투데이 깜판. 살치살 규정. 와,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시앤블루 춤추는 걸 한 번도 본 것 같네요. 저희는 사실 안 보고 싶어요. 근데 팬 여러분들이, 보이스 팬 여러분들이 저렇게 보고 싶어 한다. 자, 우리 정신군이 마지막에 한번 한 걸로 하고요. 네, 우리 민혁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볼게요. 제가 진짜, 한 번도 춤을 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 웬만하면은 한우를 포기하고 춤을 안 춘다고 말하고 싶은데, 주간 아이돌이니까, 제가 비보이. 어? 비보이 출신이에요? 그, 윈드밀을. 진짜? 어, 자,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음악 없어도 되고요. 어, 진짜? 어, 진짜? 네. 진짜 어, 민혁이가? 비보잉을? 다른 멤버들도 몰랐죠? 어,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아, 저 가냐 픈 다리에서? 형, 완전 기대했잖아! 엄청 기대했잖아. 음악 주세요. 다시 쳐. 자, 보이스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 CM물로 여러분께 큰 선물 드립니다. 네. 음악 주세요. 가봐. 그러면 다 같이 춥시다. 다 같이 민망하니까 다 같이 춤추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제일 잘 춤는 분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악 주세요. 아하. 나 너무 싫어. 저 웨스트사이드로 틀어주세요, 웨스트사이드. 웨스트사이드 있어요, 웨스트사이드? 저 웨스트사이드로 틀어주세요, 웨스트사이드. BPM이 빠르니까. 느린 힙합 음악 같은 거. 예, 좀. 웨스트사이드. 웨스트사이드로 와야죠. 야, 이거 홍대는 다 먹으면 대단한 거지. 와, 아, 배웠어요. 오, 진짜요? 네, 태극권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게 뭐 기계니까. 야, 야, 도망 나가. 도망 나가. 야, 도망 나간다고, 도망 나간다고. 살린다. 도망 나가. 쌤으로 댄스 어, 느낌을 써. 왔어. 대박이다. 어, 정신! 자, 정신! 아,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클럽을 더럽게 해요. 아, 너무 쓰잖아, 골반은. 아, 그래요? 너무 선정적이야. 어, 왜요? 아, 이번에 댄스 타임은 저 최선을 다해주셨으니까, 우리 CM블루 모두에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진짜. 아니, 그 다 같이 클럽에 가본 적 있어요? 그럼 딱 보니까 약간 용화가 리드하고, 어? 종현이 뒤에 들어가고, 예. 와, 그런 느낌도 나는데. 저희 외국 가서. 예, 투어. 아, 월드 투어 갔을 때. 네. 디프리로 클럽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왔어요. 아, 그런 분위기가 안 어울리는구나. 아, 음악 들고 막 노는 분위기를 별로 안 즐기는구나. 춤을 못 추니까. 자, 다음 콜 받아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는. 네. 오. 멤버들끼리 애정도 테스트 해주세요. 완전히
사랑스럽게 묵힌 집 같은 거 그거 꼭 보여주세요. 애정도 테스트? 아 이거 합니까 이거? 소감 게임. 멤버들 4명 물론 다 친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친한 멤버가 있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장난을 용화 형이랑 좀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용화? 네. 용화는 누구야? 저도 정진이랑 장난 많이 쳐요. 그리고 정진이는? 장난 별로 안 칩니다. 민혁이는? 저도 잘 안 쳐요. 자 그러면 민혁, 종현이 한 팀, 용화, 정신이 한 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팀이 나눠져 있네요. 네. 뭐. 게임은 간단합니다. 아 민혁 군 나와봐요. 사과를 이마에 댑니다. 이마에 대서 이렇게 해서 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뭐예요. 야, 게임 한방송 하지 마. 어? 사신방송 하고 그래. 게임이 안 된다고, 민혁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기까지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있어요? 한우를 또 크게 한 점을 드릴게요. 배까지 내려오면 돼요? 네. 일단 움직여야 되는구나. 아, 그럼 아이 투 아이를 해야 돼. 눈을 서로 봐야 돼. 가자. 잠시만. 그렇지. 자, 그대로. 내가 또, 그래. 야, 한 명이 내려가야죠, 한 명이 내려가야죠. 한 명이 내려가야죠. 오케이, 됐어, 올라와, 이제.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자, 우리 정신군하고. 이게 정말 그 팀워크에 도움 많이 돼. 네? 가자. 자. 편안한 사이입니다. 아, 진짜 못났다. 장난이야. 아, 진짜. 자. 아, 형, 고기 냄새 나요. 입 벌리지 말자. 고기 냄새 나요. 네. 형이 올 거가. 아, 잠시만. 형이 올 거가. 기다려봐라. 아니, 형, 내가 간다. 아니, 형이 내릴 거가. 가만 있을게. 가만 있으라. 어. 내가 간다. 봐라. 가만 있으라. 가만 있을게. 아니, 야, 코로 가지 마라. 코 크니까. 아, 형이 재밌네. 커플이. 내려와. 기다려봐. 야. 가만있어. CM 물론 팀워크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콜입니다. 네. 마지막 콜 주세요. 안녕, 민혁아 안녕. 너의 영원한 껌딱지 은희 누나야. 뒤 돌아봐봐, 내가 붙어 있을 거야. 네. 용아야, 종현아 정신아 안녕. 다들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거 열심히 응원하고 잘 보고 있어. 주간 아이돌에 또 나오게 되었으니까 민혁이의 목소리로 별 듣고 싶구나. 오늘 빛나던 별이 아름다운 음성으로 듣고 싶고 그래 그거야. 그럼 안녕. 우리 성훈이 씨가 CM블루 회사잖아요. 네. 아, 그러게. 근데 민혁이를 너무 좋아해서 민혁이랑 무조건 같은 회사에 입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예,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부탁이죠, 별? 제가 용화 형이랑 넌 내게 맛있어 라는 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기서 제가 솔로곡을 부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OST로. 네. 네 그래서 아,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5, 6, 7의 하늘에 빛나던 별이 하얗게 빛나던 별이 내 맘에 들어왔나 봐. 어쨌든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민혁군이 잘 불러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민혁군, 정영군, 용화군은 다 노래를 한 번씩 했어요. 네. 정신군도 뭐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하죠. 아, 정신군도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의미에서. 변화의 삼재니까. 노래 잘해요. 네. 준비되셨나요? 일어나서. 아, 우리 용화 말 되게 잘 듣네요. 오케이, 할게요. 5, 6, 7, 8.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기억해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간 너도 많이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미안해.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일단은 그러면 고기는 네. 아, 클로징 하고 드시는 거예요. 아, 예. 아, 오늘 CM 블루와 함께 했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리더. 네. 용하고 아, 어땠습니까? 전에 스케줄이 있었는데도 오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CM 블루가 주간 아이돌을 자주 나왔을 수 있는 주간 아이돌을 자주 나왔을 수 있는 말이 꼬이네. 야, 없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아, 없는 얘기.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네. 앨범 많이 사랑해. 캔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CM 블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그냥 뭐, 사람이 좋은데.